너 어디야? 혼자 오신 거 맞죠? 나 컴퓨터는 안 필요가 어디냐고 이 새끼야! 여깁니다! 이 새끼야! 어쩌자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놔! 야, 박영식에서 나 가만둘 것 같아? 그 사람도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속속들이라고! 몇 대 맞고 끝날이 아니야 지금! 야, 됐고! 장부만 도로 갖다 주면 돼, 어? 그럼 내가 너 어떻게 해서든 보호해 줄 테니까 지금 재갈이한테 전화해서 장부 당장 갖고 오라고 그래, 어? 당장! 그거 갖다 주면 선배가 당해요. 뭐라는 거야 이 새끼가 지금! 그 장부 갖다 주면 선배가 죽는다고요. 박성태 의원이 저한테 따로 지시한 게 있었습니다. 이거 재단 이사장 인감이야. 앞으로 K1 에이전시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업상의 서류에는 이 도장이 찍히는 거지. 의원님께 최종 승인 받는 거 아니었습니까? 승인은 돈 된 사람이 하는 거고 사업은 재단 돈으로 하는 거니까 앞뒤가 딱 맞잖아. 자네 수주 받은 일감 토스만 하면 돼. 실례지만 어디로... 바뀌겠습니다. 사업 자금으로 들어온 돈 대부분이 이미 다른 데로 넘어갔어요. 그 승인은 서류상 다 선배님이 한 거로 돼 있고요. 야, 어디로 넘겼는데?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. 야, 씨, 네가 일 넘긴 데가 있을 거 아니야? 그거 모른다는 게 말이 돼? 야, 너 지금 나한테 뻥까치냐? 외국에 있는 회사라서 업체 미팅을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. 서류가 몇 번 오간 적은 있는데 영어로 된 걸 제가 어떻게 알아보겠어요? 전 그냥 도장 찍고 돈 보내고 제가 한 일은 그게 다였습니다.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렸다. 그 도장들 다 선배님 거였어요. 문제 터지면 선배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고요. 우리가 먼저 쳐야 선배님도 살고 저도 삽니다. 이거 터지면 우리가 다 덮어쓰는 판이라고요.